중국집 장강 말고 시사 맛집 장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 권오현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권오현 변호사께서는 저희 방송 처음 오셨죠? 네, 처음. 네. 예,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네, 그 짧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 현재로는 변호사 업을 하고 있고, 그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및 지금 미디어 법률 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실 근무 경험도 있으시죠? 네, 뭐 네. 작년 10월까지 네. 대통령실 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아, 그럼 네. 저희 자세를 바로 해야 되나요? 공직기강 일단 네. 자동 바로 잡고. 저는 이제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민간도 공직기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제 2시 이제 막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되겠네요. 네. 그 최고위원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출하는 이제 전당대회가 개최되는데 자 짧게 뭐 이제 한 두세 시간 후면 결론이 나겠지만 어떻게 결선 가냐 아니면 1차에서 끝내냐? 아 너무 어려운데요. 네. 저는 결선 갈 것 같아요. 아, 네. 왜요? 너무 짧은 그 아. 예측이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일단 한동훈 후보가 좀 이런 상황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좀 해봤더니 막판에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아니 나한테 패스트트랙 기소한 거 공소 취소해달라고 이거 개인 청탁한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거는 실언이었다고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SBS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무려 7차례나 이걸 개인 청탁이라고요? 라고 굉장히 나경원 후보가 격앙돼서 그래. 물었을 때 네. 7번 네. 네. 이렇게 답변해요. 아. 당원들이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정치적 동지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네. 동지는 같이 나눴던 어떻게 보면 뭐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을 폭로 형식으로 하진 않을 텐데 이게 당대표로서 과연 적당한 태도인가. 그리고 당과 개인이 있을 때 정치인 한동훈과 국민의힘이라는 공당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행보로 보이는가. 이건 개인의 정치적 행보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는 좀 물음표? 이런 기류가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원래는 어대한 분위기에 사실 찬물이 어느 정도 끼얹게 된 데에는 한 후보의 이 좀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네. 한동훈 후보가 우세한 거는 사실이기는 네.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 뭐 끝까지 이렇게 투표율을 보면 네. 과거보다는 좀 낮았다. 낮죠. 네. 그리고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뭐 그 최근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간 당원들 사이에서도 실증감이 오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결과를 얼마나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면 한 분은 갈 것 같다. 한 분은 아직은 판단 모르겠습니다. 판단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하루 이틀 전은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데 김건희 여사의 이제 검찰 대면 그 조사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짧게 우리 장 변호사님 잠깐 좀 정리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김건희 여사가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고발된지는 4년이 넘었고요. 네. 일단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검찰이 요구했던 부분이 아닌 거라고 지금 뭐 알려져 네네. 있죠. 왜냐하면 네. 시효가 지나서 이제 해명이 사실상 크게는 필요 없는 부분. 답보 상태였고 그 이후에 변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의 임기 내외 어쨌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하겠다. 그래서 아 소환이 임박했구나라는 전망이 나오던 중에 불시에 지난주 토요일 날 여사가 조사를 받고 네. 갔다더라.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일단 소환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네.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는 이제 주가 조작 혐의만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여사를 설득해서 명품백 수수까지도 조사를 마쳤다. 네. 그래서 통 이 시간은 한 12시간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장소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통은 중앙지검 왜냐하면 관할 검찰청이니까요. 그렇죠. 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였다. 보안청사라고 했을 때 제가 주변의 변호사님들한테는 많이 여쭤봤어요. 아니 관할 내 보안청사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지는 보안청사에서 조사받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여사의 경우의 특수성 있는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이 보안청사라는 것이 경호처 이제 신입 뭐 직원들 교육하는 장소라는데 네. 그 장소를 지정한 것도 어쨌든 여사 측이었다라는 네. 거고 그렇다면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검찰총장이 이거를 몰랐다는 것이고 검찰총장은 계속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마다 이 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을 때 제3의 장소에서 여사를 소환하면 안 된다. 네.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불공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오인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제3의 장소에서 그냥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에 대해서 정식 감찰을 지시하니까 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냈더라고요. 네. 네, 그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 좀 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뭐 첨가하시겠어요? 예, 네. 정정을 해야 하는 겸 해서 이제 좀 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일단 그 검찰청 내에서 이제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사실 지금까지 존재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검찰 사건 사무 규칙 36조 4항에는 네. 이제 장소 일시에 대해서는 이제 피의자와 조사하는 과한데 뭐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하고도 네. 협의를 하게끔 돼 있고 네. 그 검사와 이제 사법 경찰관 관련돼 있는 수사 준칙에서도 이게 그 수사 준칙 19조 5항에 보면 관서 외에서 장소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과거에 그 선례도 하나 있습니다. 네. 2008년도에 그 MB 대통령 네. 당선인 시절에 네. BBK 네. 관련해 갖고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그때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수사가 진행된 네. 바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현직 그 대통령의 영부인에 네.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선례가 없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불거지는 부분이고 사실 뭐 최근 요 논란이 이뤄지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게 여사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검찰청에 온다라고 한다면 검찰청에 이제 온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면서 네. 네. 혹시나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그리고 이게 경호처법 4조에 의하면 그 영부인 또한 이제 경호 대상인데 그렇죠. 네. 뭐 이게 그 뭐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거 또한 또 검찰청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부분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게 어디에서 조사를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호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제 검찰청 내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야만 되는 네.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네. 실제 이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명품백 부분은 이제 그 좀 설득에 의해서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네. 그 검찰청 그 수사 준칙 그 19조 4항에 보면 1항 2호랑 네. 4호에 보면 이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뭐 오라라고 이야기 못하게끔 네.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오신 김에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부부장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거 관련 규정 법률에 따라서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거를 자기가 이제 감찰의 대상이 되는 됐냐.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냐. 나는 억울하다. 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쟁점별로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지금 네. 그 추가 조사 형식으로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했다고 하는 게 권 변호사님 말씀이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도이치모터스냐 명품백이냐 그래서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에 따라서 수사지휘권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네. 박탈해서 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명품백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논란이 벌어지는데 지금 요 문제 가지고 지금 이원석 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약간 좀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분별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일반인의 법 상식에는 좀 맞지 않아요. 왜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됐냐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피의자였기 때문에 아니 배우자인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게 그게 공정하냐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배제됐던 겁니다. 그 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있었고 그런데 풀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논리처럼 좀 보이는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뭐 조사받는 건 아니죠. 아니죠. 주가조작으로. 네. 그럼 이걸 조사를 이제 보고를 안 받는 게 과연 맞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건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제 또 단독 보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아주 형식 논리에 조금 전제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아 그래서 보고할 수 없겠다. 그런데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그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건 완전히 뭐 동일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건 네.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일단 뭐 정례 브리핑, 뭐 정례 회의 과정에서도 제3의 장소를 할지 어떻게 네. 할지 그건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상 패싱하고 무릅쓴 거죠.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꼭 검찰청에서 조사받지 않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는요. 보통 다 검찰청과 경찰에서 조사받기 때문입니다. 관행적으로. 예.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내규는요. 방문 조사. 이를테면 뭐 급발진 주장했던 시청 앞 그 사망사고 이렇게 또 운전 전자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다 나가고 했으니까요. 다 부러지고 했으니까 수사관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고 BBK 조사도 말씀 주셨는데요. BBK 그때 어떻게 여론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꼬리곰탕 먹는 식당에서 한정식당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고 간단하게 한 3, 4시간인가 조사했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주니까 그게 진짜 큰 정치적인 역풍이 됐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도 일반 피의자랑 똑같이 조사받겠다고 해서 정권을 잡은 게 이 정부예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이른바 쩐주들 두 번씩 이상들 다 조사받았어요. 네. 이렇게 예외를 사실상 천명한 거 전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부인과 전직 대통령 아까 뭐 이명 박 대통령 그 당선인 시절 말씀을 네. 주셨는데 역대 대통령 부인 검찰 조사를 받은 전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과거에 이제 뭐 그 뭐 전두환 대통령의 뭐 배우자뿐 아니라 권양숙 여사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 검찰청에 출두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뭐 알려진 부분들은 있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차치하더라도 현직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뭐 조사를 한 설레는 건 처음이라고 그건 네. 처음이다 보니까 불거지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지금 그 뭐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그 일부 또 정정해서 네.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지금 이원석 총장께서 왜 수사 지휘권 박탈이 되는 그 박탈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해달라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추미애 전 장관일 때 이제 네.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네. 대해서 20년도에 네. 이제 수사권 지휘 배제하는 뭐 그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고 네. 그 이후에. 김오수 총장께서 네. 이제 당시 박범계 네. 장관 그건 문재인 정권 때였죠. 그렇죠.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이 결정이 있으셨는지 아무런 말씀 없이 이 부분을 그냥 묵살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이런 이제 두 가지 선례가 있다 보니 지금. 네. 그 이원석 총장께서 이제 뭐 박성재 지금 현 장관한테도 뭐 네. 요구를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박성재 장관 또한 이제 기존에 이제 선례대로 하자라고 네. 하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의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한 네. 가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게 네. 이게 왜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미리 이야기 안 했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검찰 사무 보고 규칙 2조 3조에 의하면 이게 그 검찰총장이랑 그 법무부 장관한테 사실은 뭐 같이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미리 했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소환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수사 개입 여지가 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수사 과정에 그 이분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그 최근 오늘자 이제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네. 이 보도된 시간이 이제 검찰총장 보고 시간이
밤 11시 20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수사 과정 그러니까 진술 중에? 과정 중이었다라고 네. 하거든요. 네. 이제 당일 날 보고한 건 맞거든요. 네. 이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패싱이냐 아니냐 아니면 뭐 이게 이 보안상의 문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사후적인 논란의 여지는 생기는 건 맞기는 하나 그래도 규칙대로는 진행된 거는 뭐 변함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장 변호사님께 네.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 총장은 이제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법불악이란 말을 쓰면서 네.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 했는데 근데 지금 갈등을 빚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번 5월에 이제 검찰에서 통해서 전주지검장에서 이동한 거죠. 그런 요소가 잠복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팩트로 접근을 해보더라도요. 네.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검찰 내부 소식을 전하는 그 검찰 출입 기자들에 따르면 계속해서 제3의 장소 안 된다라고 네. 했다는 거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렇게 규칙을 잘 지켰으면 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합니까? 굉장히 강한 질책을 받았다는 거고 지금 대검에선 감찰에 착수를 했죠. 왜 그랬는지 진상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아마 네.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은 좀 뒤로 미룬 게 아닌가. 또 9월 15일이면 임기가 끝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어떻게 인사발령이 났느냐. 사실 법불악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 검찰총장이 본인이 이제 임명을 할 때도 그 첫 일성이었거든요.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법 앞에 신분이 높은 자 앞에서 법이 굽신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네. 모두에게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본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졌느냐. 수사 라인이 교체가 됐어요. 부장검사들이 1부장부터 4부장인가요? 어쨌든 교체가 되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그 전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소환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갈등설이 언론에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인사조치 대상이 됐죠. 그 자리를 메운 이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눈과 귀, 입 역할을 해줬던 분인 거예요. 네. 굉장히 친윤 검사를 넘어서 찐윤이라고 한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부활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공정이라고 국민들이 보실지 의문입니다. 권 변호사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지금 어쨌든 지금 두 분의 이제 얘기가 좀 말하자면 주장이 좀 엇갈리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이 수사 방식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 국민께 사과를 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그 문제는 검찰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게 갈등 아니냐 용산과 검찰의 갈등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해서 야당은 자꾸 특검 공세를 편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게 수사 기간 내에서 이제 뭐 벌어지는 상황이고 검 그 네.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적절하지 않나 뭐 생각이 되는 부분인 네. 게 이게 그 영부인에 대한 조사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부인과 그 검찰 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네. 부분인 거고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좀 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이 좀 필요한데 그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친윤 검사, 찐윤 검사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유원석 총장 또한 친윤 검사였습니다. 당시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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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한겨레 보도에 의해도 보면 뭐 친윤 검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네. 이제 검찰총장에 네.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후보로 올라갔을 때도 그런 비판적인 부분들은 나왔었던 네.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검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본인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이제 수사 과정에서 뭐 이게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뭐 검찰총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이 검사들의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따라서 네. 이제 나왔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친윤 검사다, 찐윤 검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프레임 싸움 아닌가? 그리고 그 지난 그 1월 달에 이제 교체가 됐던 송경호 네. 뭐 검사님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24년 1월인가 이 당시에 이제 비공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네.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아, 의견에 네네네. 대한 부분이었던 부분인 네. 거지. 이제 이게 마치 이제 뭐 배제를 하기 위해 했던 뭐 의견이 있어서 이제 배제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뭐 약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짧게 이거만 하나 짚어보고 네. 이제 다음 주제로 갈게요. 자, 그러면 김 여사가 왜 이 시점에 조사를 받았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의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날짜도 사실 여사 쪽에서 사실상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장소에서 받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네. 건데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서 증인 채택이 그 모친과 함께 됐었죠. 탄핵 사유로 이제 적시했던 1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쨌든 동의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왜 여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냐. 런풋백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로 국회에서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어쨌든 수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게 또 이 증인 출석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거든요. 왜 취해복권처럼 왜 성역처럼 돼 있느냐. 그러니까 수사를 일단 받는 게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증인 출석을 하지 않고 이제 협조하지 않는 거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줄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의구심을 네.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제가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성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네. 헌법 27조 4항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네. 있고 네. 이게 뭐 수사 준칙 뭐 16조 3항에서도 최대한 뭐 신속하게 수사하게끔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진 게 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이 이제 고발을 함으로써 불거졌던 사안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이게 그 피고발인 혹은 피의자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고 네. 서면 조사 형태로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수사는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끌면은 일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종결해달라고 이야기를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네. 20년 4월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결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거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지 이게 우연히 뭐 지금 최근 시점과 이제 겹쳐서 이게 뭐 의도성 가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었는데요. 카카오의 김범수 대표가 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변호사님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먼저 장 변호사님. 사실 제가 주변에 영장 청구를 검찰이 했을 때 구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여러 법조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구속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일단 턱 밑까지 좀 차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 실제로 이제 SM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시세 조정에 나선 거 아니냐. 실제로 주가를 고가에 이제 매입해서 조정하려고 했던 이런 물증들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범수 위원장은 네. 난 불법을 지시한 적도 없고 구체적인 불법 사항을 보고받은 바도 없었다라고 했지만 그때 가담했던 공범으로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사람들은 이미 구속이 됐고 기간도 만료돼서 보석 상태로 지금 1심 재판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가 모른다라고 한 말 그 자체로 그냥 영장이 발부가 안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물음표가 쳐졌는데 법원에서는 심지어 범죄 상당성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아주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벌 총수격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맞추거나 아니면 지시를 내려서 증거를 인멸할 요인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지금 법원까지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권 변호사님 그럼 검찰이 이제 신병을 이제 확보 그러니까 구속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해서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까요? 이게 사실 뭐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네네. 해보자면 23년 2월 달에 그 하이브랑 SM 엔터테인먼트 이거 인수 과정에서 그 누가 더 유리하게끔 하느냐 그리고 네. 하이브가 그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제 좀 SM 주가를 좀 더 띄웠던 그런 네. 상황에서 네. 이제 벌어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좀 띄워라 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네. 이제 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네. 지금 확인이 되면서 이제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된 것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카카오랑 당시 이제 하이브가 SM 인수 과정에서 네. 그 뭐 장래 시세
에서 이제 네. 뭐 요 주가를 좀 높였느냐 그 부분입니다. 이제 네. SN 같은 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 가격을 한 12만 원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것보다 좀 더 높이는 전략을 당시에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이제 유도를 했느냐 네. 안 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전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실무형 실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네. 김범수 이 저 위원장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좀 말하자면 큰 기업인이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이렇게 구속하는 게 맞느냐라는 아. 이제 약간 좀 그런 경제계에서도 네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네.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고 또 여파로 따지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경영진이 형사 리스크가 더더군다나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하면은 대주주 지위를 또 내려놔야 되는 그런 여파도 네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수사가 맞느냐. 근데 아마 법원은 그런 것 같아요. 범행을 일체 부인을 하게 되면요. 네. 기본적으로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는 같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실제로 가담했던 사람들. 이게 왜 김범수 위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라고 법원과 검찰이 확신하냐면 시세 조정 짚어주신 대로 12만 원 이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건 1,300억 원 이상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네. 이거를 알아서 밑에서 불법성을 정작 그 위원장은 모른 상태로 가동할 수 있는 자금이며 이 현상이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합리적인 추론인 네.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몰랐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밑에 책임을 미루거나 이런 부분들 또 이 범죄 자체가 주가 조작 말씀을 오늘 많이 드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예요. 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은 굉장한 피해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인들로서는 그냥 감내하는 겁니다. 이 고공에서 움직이는 시장 교란 행위로 자기네 기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 네. 주식이란 건 기본적으로 실시각각으로 이 가액이 변해요. 그런데 이걸 왜 이 요인으로 시세 조정 의도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가 실제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 금액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세 조정으로 뭐 얻은 이익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면 굉장히 강하게 처벌받거든요. 네. 거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부인하면 도주 우려가 증거인멸의 그렇죠. 우려가 높아서 아. 이거는 인신을 확보해서 조사해야 된다. 법원이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법원의 판단은 어쨌든 그 경제계에 미치는 논리보다 더 중요하게 증거인멸이 네, 아마 형량을 네. 하긴 했을 겁니다. 일반인과 완전 동일선상에서 판단할 수 네.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더 구속의 필요성이 컸다고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김 위원장 구속으로 다른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하던데. 뭐 수사하는 가운데 뭐 불거지는 뭐 혐의점들에 대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수사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게 기업 총수에 대해서 이제 뭐 구속한 선례가 이제 사실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네, 삼성 있었죠.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아니 SK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 보다 보니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과거의 선례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카카오 요 사안에 대해서는 장 변호사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될 경우는 카카오 뱅크 대주주 자격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거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상실될 경우 향후 그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이제 미칠 영향이 좀 파급력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주주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뭐 주주권 행사를 이제 카카오 쪽에서 못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이 카카오뱅크를 누가 또 인수하게 될 것이며 뭐 그에 따른 이제 뭐 자금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큰 파장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얘기는 짧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국회행으로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네. 이 해임 요청에 대한 또 국회 청원이 6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이 그 왜 그 정의 위원장을 그 해임해야 한다는 네. 청원들 그러니까 누가 내고 이게 지적한 사항이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그 요건을 봤더니요.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해임이 필요하다. 네. 그 이유는
법사위를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게 하나가 네. 있고요. 네. 이제 막말을 일삼았다. 그리고 뭐 겁박을 했다. 뭐 이제 화제가 됐던 최근의 발언 중에는 뭐 나가세요. 뭐 나가세요. 네, 했더니 네, 네. 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뭐 손 들고 반일 들고 뭐 설설한 네. 소리냐 이런 취지로 해서 아 이건 좀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사유는 이제 권한을 남용한 거다.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법사위 회의 진행을 하고 매끄럽게 이제 의사 진행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게 이 청원인의 이 해임 근거 내용입니다. 근데 권 변호사님, 재미있는 게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도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무슨 국회가 입법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무슨 청원 받아가지고 청문회하는 기관이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국회의 기능이 사실 네. 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사실 그 뭐 사법부 쪽에다가 떠미는 경향이 좀 많아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1대 국회 때도 뭐 그 헌재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왔다 갔다 많이 네. 했죠.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정치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들에 대해서 이제 청원이 이게 적절하냐 안 하냐 권한쟁의 뭐 네. 심판이라든지 네.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지 네. 이렇게 네.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그 아까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네네. 6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제가 오기 직전까지 체크를 해보니 네. 7만 1,242명이 동의를 했고 네. 그리고 또 한 건 더 있습니다. 뭐예요? 네. 똑같은 제명권인데 네. 또 다른 청원권이 지금 2만 8,511명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도 또 하나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 무슨 건입니까? 똑같이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의 막말 군도로 그러니까 품위 및 국격 훼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에 관한 청원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두 개의 별도 네. 청원을 이렇게 또 진행되고 국회에다 했군요. 뭐 이 말이 뭐냐 하면 네. 이제 뭐 그 이게 또 성향에 따라 다르시기는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께서 이제 좀 법사위원장으로서 네. 좀 너무 좀 일방적으로 나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네. 정청래 위원장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좀 반성해 보라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거울 앞에 섰는데 뭐 잘만 보이더라고 또 그 사진을 페북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자신에 대한 해임 청원도 법사위 회부되면 내가 청문회 개최하겠다 했는데 정 위원장이 이렇게 강수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약간 맞불 작전이 있잖아요. 애초에 이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이 탄핵 청원의 맞불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청문회를 하냐.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거 위헌이고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국회법에는 이제 5만 명이 요건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청와대 청원 같은 거랑 비교를 하시는 근데 네. 그때는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다음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2중, 3중 투표도 맞아요. 됐다고 네. 하는데 이건 국회의 동의 청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단히 좀 엄격하게 비교적 자기 네. 그 실명도 밝혀야 되고 그리고 그게 소위에 다 실명이랑 그 누가 동의했는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공개도 되고. 네. 그래서 조금 엄중해서 이제 다른 결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청래 위원장이 청문회를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행하다 보니까 네. 이건 너무 독단적이다. 근데 국회법에 어쨌든 근거는 있지만 네. 이런 유사한 청문회가 또 열렸던 전례는 드물다 보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의 정파로 나뉘어서 국회 동의청원제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제도는 아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게 생소해요. 사실. 네, 생소했는데 이제는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예, 속보 하나 전하면서 네. 오늘 대담 마무리할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윤석열 탄핵 청문회 증인 불출석 하겠다. 이건 네. 법치주의 침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 저 변호사님 짧게. 그러면. 네. 이게 그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네. 의문이 드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국회법 32조의 5에 네. 보면 이에 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회피하게끔 국회의원들이 21년도에 네, 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본인에 대한 제명권에 대해서 그 본인이 안건을 법사위에 올렸을 때 네. 제 회피를 하실 건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 네. 그 민주당 해산권에 대해서도 이게 민주당 의원들께서 회피를 하실 건지 정말 저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해 충돌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권오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